여기에 내장을 뺀 멸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마를 넣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감칠맛을 살리는데 여기에 마른 새우까지 해서 제가 불을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다시마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시마를 너무 오래 계속 이제 끓는 물에 있게 되면 다시마 안쪽에 있는 약간 미끈미끈한 성분이 있죠. 그래서 그게 알갠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그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국물을 탁하게 만들어요. 나는 무조건 오래 적어도 푹 구워야 돼.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무조건 구워야 돼요. 네. 뭐 건드려질 때까지. 드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끓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까지 끓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마는 이제 건져내 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빨리 빼야 돼. 안 빼면은 탁해진다 그랬으니까 국물이. 맑은 오징어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육수만 따로 건져내도록 할게요. 얘는 멸치하고 다 걷어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육수를 국물로 쓸 거여서 일단 냄비에 넣어놓고 제가 오징어 흔들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오징어 흔들 사실 쉽지 않죠. 일단 몸통맛하고 다르죠. 맛이 다르죠. 다 달라요. 머리 맛이 다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다리가 전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다리를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무는 나박 썰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 좀 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육수에 이제 조금 더 시원한 맛을 내주도록 하는 건데 너무 두껍게 되면 익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박썰기로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시고 일단 제가 이 무하고 아까 그 육수물에 네, 아까 멸치 육수 냈잖아요. 거기에 무하고 오징어를 같이 넣고 먼저 끓이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 제가 끓일 거예요. 끓이는데 대신 불의 세기를 너무 세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는 아까 보니까 하얀 무를 쓰신 것 같은데 파란 네. 무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보통 이제 무를 큰 상태로 봤을 적에 여기 무청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그 부분이 단맛이 있어요. 햇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이나 아니면 찌개 같은 걸 끓일 때 그 부분을 사용을 하면 이상하게 들쩍지근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국물 요리에는 하얀 부분을 써주시고 무침이라든지 아니면 조림 같은 걸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죠. 국 끓일 때 하얀 부분? 오징어하고 무 맛이 우러나오는 동안 얼갈이 한 요것도 4, 5cm 정도 등분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사용하시는 얼갈이 배추는 지금철에 이제 제철인 배추이기도 하고 제가 국을 끓일 때 다른 채소에 비해서 영양소 성분의 손실이 적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배추예요. 지금 정도 되면은 얼추 이제 오징어 맛이 우러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위에 뜨는 거품을 좀 걷어주세요. 자, 여기에 지금 생강즙을 제가 생강즙을 넣어요? 넣을게요. 왜냐하면 오징어도 해물이어서 약간 특유의 비릿한 맛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넣었고 생강이 들어가면 그 모든
맛의 그 향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아, 죽이지는 않고 좋지 않은 맛만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특히 좀 비린 맛이라든지 누린내라든지 이런 데 생강을 사실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면 뭐 다진 생강이나 생강 편을 넣으면 안 되고 질기다. 아니요, 그래도 돼요. 아, 근데 네. 저는 지금 맑은 국물이니까 최대한 맑게 하고 싶어서 즙을 낸 거고요. 네. 그렇게 썰어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 아까 썰어놨던 얼갈이를 넣고 이제 불을 조금 세게 해서 끓이도록 할게요. 오래 익히실 필요 없고 이 푸른색이 또 살아야지 식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1분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끓이면서 제가 간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참치액젓이라는 건데 멸치 액젓 넣으셔도 되고 새우젓도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국간장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거의 오징어 뭇국은 제가 빨간색 오징어 뭇국만 봐서 칼칼하게 이제 고춧가루 넣고 쓰는. 맞아요. 그래서 이 칼칼한 맛을 사실은 고춧가루 대신 청양고추가 넣어준다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청양고추 넣어주시고 여기에 마늘 쪼개면 됩니까? 예. 안 다지는 거? 편으로? 마늘을 국물이 맑은 국물이잖아요. 그래서 다진 걸 넣게 되면 사실 국물이 조금 지저분해지고 꼭 밥을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채로 썰어서 국물을 깔끔하게 얇다. 네,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오징어 묵은 마늘 묵은 처음 보죠? 처음 봐. 저도 처음 봐요. 맑은 건 처음 봐. 진짜 깔끔하다. 저도 처음 봐요. 자, 마지막에 후추 조금 넣어주시면 이제 불 꺼주시면 돼요. 냄새 어떡할 거야? 꺼졌어. 야, 저거 밥 한 공기 딱 말아가 김치랑 딱 익은 김치랑 먹으면은 와, 이거는 밥, 이거는 그냥 아침에 네. 해장국이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좋죠. 맞아요. 해장국으로 굉장히 완벽한 해장국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원 반찬 정미경 요리 연구가의 맑은 오징어 묵국이 완성됐습니다. 자, 맑은 오징어 묵국 포인트. 무의 흰 부분을 사용해서 시원한 국물 맛을 낸다. 생강즙으로 비린 맛을 없애고 풍미를 더한다.